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한 달간 시행할 새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6명 또는 8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두 달째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1시간 더 줄었습니다. 짧고 굵게 가자 그랬는데 이거는 굵게 길게 가고 있으니까 버티자 이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루 2천 명 안팎의 확진자 규모와 추석 전후 급증할 이동량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등은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닷새간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 또는 8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들은 인원 제한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저녁 6시 이후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추가로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일부 지자체를 빼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 예외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늘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